안녕하세요. 오늘 자 사과 본문이 끝났고 예습 복습까지 끝나가지고 오늘 아직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니고 다음 과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다음 과에 나는 단어가 조금 많이 나와서 단어를 미리 예습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냥 잘 듣고 계속 따라서 말을 하세요. 언어 선생님 그랬죠? 듣고 말하는 거. 듣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쓰는 것도 이제 여러분은 중요하지만 일단 듣고 말을 많이 하세요. 쫑알쫑알. 자, lesson 5. 5과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당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과를 배울 건데 미리 단어 학습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북클럽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국어 수업이나 뭐 영어 북클럽은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북클럽 하면은 책을 읽는 즉 국어 수업이 되겠죠? 국어를 영어로 Korean 시작, Korean 시작, Korean. 그다음에 단어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들 과목명일 때요. 과목명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avorite. 이거 F 발음이에요. F가 아니고 favorite. F가 아니고 favorite. favorite이 아니고 favorite. 시작.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 subject. 이건 발음 규하고 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subject예요. subject 시작. subject 시작, subject 시작, subject 과목 잘 따라해요. Korean 시작, Korean 시작, Korean. Korean에는 Korea가 한국이고 Korean 하면은 한국어 또는 국어 또는 Korean 하면 한국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또 Korean에 한국의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다음에 Korean 그다음 네 번째 English 시작, English 시작, English 시작. English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English라고 해요. 영어도 되고 영국의도 English라고 하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mess예요. mess. 이거 mess 할때 발음이 mess가 아니고 혓바닥 혓바닥을 메롱한 상태로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혀를 메롱한 상태로 mess 해야 돼요. 여러분 mess가 아니고 mess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싸이버거 있잖아요. 맘스터치의 싸이버거 할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싸이가 아니고 혓바닥 메롱한 상태에서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혀를 넣고 싸이 하면은 허벅다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닭 허벅다리 살 그래서 싸이버거인데 아이들은 그 싸이가 가수 싸인 줄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메롱한 상태에서 싸이 메스 시작 메스 그래서 마우스 할 때도 쓰죠 th 쓰 메스 수학 그다음에 사이언스 시작 사이언스 시작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과학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PE 체육 수업 원래 PE는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엄청 긴 단어의 약자인데 PE 하면 체육이에요 그다음에 ART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art 미술이에요. 이 R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art라고 썼어요. art 미술. 그다음에 music 시작, music 시작, music 아니, music 음악이에요. 참고로 제가 땡땡 초등학교에 천안에 있었을 때 제가 하도 동요를 영어 동요로 부르니까 반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 음악책을 꺼내는 거예요. 영어책을 안 꺼내고 그래서 제가 노래 음악책 꺼내니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아니었어요? 맨날 노래 불러서 음악 선생님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뮤직 음악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 Korean 국어 English 영어 Math 수학 Science 과학 PE 체육 Art 미술 뮤직 음악 그다음 그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따라하세요.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My favorite subject is PE. My favorite subject is PE. My favorite subject is P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야.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뭐니? 너는 어떠니? My favorite subject is math. My favorite subject is math.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이런 애를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제일 쌍기역 보기 싫어요. 얄미워요. 그렇죠? 수학 좋아하는 건 좋은 건데 수학을 보통 제일 어려워하죠. My favorite subject is math.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시작.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여러분이 요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My favorite subject is math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PE. How about you? My favorite subject is math. 그 다음에 각 그림의 과목 이름을 영어로 말해보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건 예습이기 때문에 요건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림만 보면서 진작만 해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할 거고 나중에 복습 영상을 올릴 때 과목 이름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책을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노래를 이건 제가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는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가 비슷하죠. 북클럽이네요. 책 읽는 거 어떤 과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 다음 영상 선생님이 이제 추가해서 올릴 건데 대화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너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하면 아까 말했죠. 체육 영어는 뭐죠? PE, Physical Education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Art, 미술 과목이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Music,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 과목이 다 나왔네요. PE, Art, and Music. 그래서 이걸 질문으로 물어보면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PE. 두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Art. 세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I like to sing. 그래서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거 꼭 보고요. 다음번에 이거 추가해서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